자, 안녕하십니까. 덕후 배드민턴의 이동수 코치입니다. 제가 여기 카페에 왔습니다. 우리 심피디님이랑 사실 회의할 게 있어서 왔는데, 마침 또 저희 멤버십 운영하는데, 저 단톡방이 있거든요. 멤버십 회원분 단톡방. 거기서 질문을 주신 내용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 가서 하자니 또 제가 좀 휴가 기간이라서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카페에서 이게 배드민턴 라켓이라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현상님이 질문을 주셨고요. 저희 멤버십 회원 질문입니다. 스윙은 몸 쪽으로 복귀할 때 늘어지지 않고 바로 복귀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각 관절의 복귀 시 유의사항도 알고 싶어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스윙이 늘어진다고 하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스윙이 최대 파워를 낼 때는 후위죠. 후위에서 최대 파워를 내서 내가 스매시를 뗀다. 상대방의 거리가 멀고 그럴 때는 조금 늘어져도 괜찮아요. 근데 하지만 이제 우리가 미들라인이나 뭐 강한 어떤 드라이브를 친다든가 아니면 전이 있다든가 할 때는 사실 늘어지는 스윙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다음 동작, 우리 2차 동작이 빨라야 되잖아. 때리고 탁 준비하고, 때리고 준비하고, 때리고 준비하고. 좀 컴팩트한 스윙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늘어지지 않고 바로 복귀하는 어떤 스윙은 늘어진다는. 늘어진다는 건 우리가 팔로우 스루 동작이 길다는 거죠. 최대 파워를 내기 위해서. 늘어지지 않고 스윙을 하는 거는 항상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강조하죠. 중심축. 몸의 중심축으로 빨리 회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임팩트가 끝나자마자 빨리 회수하는 방법. 이게 톡 때리고 회수하고, 손목을 많이 쓰더라도 때리고 회수하고, 이런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전이에서도 마찬가지죠. 손목을 좀 덜 쓰더라도 톡 쓰고 회수하고. 우리 전이에서 포인트 라운드를 이렇게 많이 잡잖아요. 이 팔꿈치를 중심축이라고 생각하고, 이 팔꿈치를 빨리 내 몸의 옆구리 쪽 있잖아요. 이쪽으로 빨리 그냥 갖다 붙인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작은 동작을 하든 조금 큰 동작을 하든, 큰 동작을 해도 마찬가지고, 큰 동작을 해도 이렇게 팔꿈치가 빨리 탕! 이렇게 회수가 될 수 있죠. 몸을 중심으로 때리고 빨리 회수하기. 예, 그러면 다음 동작이 빨리 될 수 있습니다. 스윙이 늘어져서 다음 동작이 만약에 안 나오신다고 하면은 항상 내가 늘어지는 스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음 동작이 내가 또 준비가 늦거나 이런 분들은 좀 작고 컴팩트한 스윙을 좀 만드시는 게 좋으니까, 항상 치고 나서 때리고 손목까지 쓰고 빨리 팔꿈치 빨리 회수하고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결국 할 때 인, 아웃, 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은 이제 몸의 중심에서 또 출발해서 인, 던지면 아웃입니다. 아웃, 인, 인, 아웃, 인. 크게 던져도 몸의 중심에 있어야지. 이렇게 벗어나 있으면 안 되겠죠. 인, 아웃, 인, 인, 아웃, 인. 여러분들 인, 아웃, 인. 요거 생각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거 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사실 작은 동작을 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이렇게 팔꿈치를 빨리 내 몸의 중심축으로 회수하는 동작이. 근데 이제 이 관절이 좀 열렸을 때, 그럴 때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걸 던졌는데 이걸 너무 이 팔꿈치를 너무 여기서 이렇게 돌려버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관절이 너무 이탈하지 않게 딱 털고, 우리 채찍질 하듯이 이렇게 털었으면 바로 그냥 팍 바로 이 옆구리로 이 팔꿈치가 빨리 이렇게 안착이 되는 느낌을 오셔야 돼요. 이렇게 안착되게. 크게 들어와서도 안착되는 거고, 짧게 던져도 안착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하셔야지, 이게 팔꿈치가 빨리 몸으로 안착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버린다든가 관절이. 그러면 이제 팔꿈치가 몸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늦겠죠. 이렇게 부상 위험도 있고, 던지자마자 빨리 안착이 되게 톡톡 이렇게 연습하시면 좀 더 컴팩트한 스윙을 할 때 컴팩트하게 스윙하고, 풀 스윙을 할 때는 시간 여유가 있어서 풀 스윙을 할 때는 때리고 내려와서 이렇게 안착이 되겠죠. 대신 당연히 안착되는 시간은 길어집니다. 몸의 중심축으로 팔꿈치가 들어오는 시간 길어지죠. 왜? 회전방향이 커지잖아요. 스윙에 대한 회전방향이 커지기 때문에 커지고, 이렇게 좀 늦게 안착되겠죠. 대신 장점은 더 많은 파워를 낼 수 있다는 거. 근데 우리 배드민턴은 항상 최대 파워만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짧고 간결하고 빠른 어떤 그런 랠리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동작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풀 스윙만 연습하지 마시고 빨리 손목 던지고 회수하고 이런 어떤 연습도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유현상님 어떻게 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른 분들의 이제 많이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아요. 편하게 좀 질문해 주셔도 되는데, 본인 발전을 위해서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단톡방 들어오셔서, 또는 들어와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요.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답변하는데 조금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고, 웬만한 거는 제가 이제 영상을 좀 찍어서 좀 답변을 해드리는 편이거든요. 언제든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멤버십 커뮤니티에 보면은 단톡방 그 링크 있으니까요. 멤버십 커뮤니티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거기에도 이제 참여 코드 적혀 있어요. 비밀번호. 그렇게 이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